2008년 나사에서는 화성의 북극에 존재하는 얼음과 토양 아래 숨겨진 비밀을 밝혀내기 위해 피닉스 탐사선을 보냈습니다. 피닉스 탐사선은 자칫 잘못하면 착륙에 실패할 수도 있었지만 극적으로 살아남아서 화성 탐사 역사상 최초로 화성의 북극을 생생하게 촬영했고 탐사선 중에 최초로 화성 토양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화성에서 거의 탐사되지 않은 미개척 지역인 북극으로 가볼 것입니다. 피닉스 탐사선은 지구에서 2007년 8월 4일에 발사되어 9개월 후 2008년 5월 25일에 화성의 북극에 착륙했습니다. 피닉스는 화성의 극지방에 최초로 착륙 성공한 탐사선이라 더욱 특별합니다. 이전에 나사는 1999년 12월에 마스 폴라랜더를 화성의 남극에 착륙시킨 적이 있었지만 통신이 두절되어 착륙 지점조차도 알 수 없었죠. 화성의 북극에 착륙한 피닉스 탐사선의 탐사 목표는 무엇이었을까요? 무엇보다 극지방에 있는 화성의 물에 대해 연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화성의 대기는 지구보다 훨씬 얇아서 지표면의 물이 쉽게 증발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지역에서는 물을 찾는 것이 힘들겠죠. 증발된 물은 화성 극지방의 차가운 환경에서 다시 응축되어 지표면에 떨어지기 때문에 극지방 지표면에는 다른 지역보다 물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화성의 물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북극이나 남극 지역으로 가야 할 수밖에 없었죠. 화성의 북극의 기온은 가장 따뜻할 때 섭씨 영하 30도, 가장 추울 때는 섭씨 영하 120도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피닉스 탐사선을 만들 때 이런 가혹한 환경을 잘 견디도록 해야만 했는데요. 튼튼하게 만들어야 하면서도 예산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사에서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국리 끝에 개발 시간과 비용을 모두 절감하는 기발한 방법을 생각했는데 2000년도에 프로젝트가 중단된 마스 서베이어 2001 착륙선의 부품들을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피닉스라는 이름을 가진 신화 속의 불사조처럼 죽었던 착륙선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리고 피닉스 탐사선을 이동식 로버가 아니라 한자리에 고정된 상태로 탐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동식 로버 시스템을 만드는 데 들어가야 할 비용을 없애고 탐사선의 관측 도구를 더 정교하게 하는 것에 투자를 했죠. 피닉스 탐사선이 착륙하게 될 화성의 북극 지역은 다른 곳들에 비해 지형이 균일한 분포를 갖고 있어서 굳이 이동하면서 탐사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여기에다 착륙 과정에서도 착륙 엔진은 최소한으로만 가동하고 낙하산에 많이 의존하는 방향으로 설계해서 비용 절감 효과를 봤습니다. 이렇게 짧은 기간에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완성된 피닉스 탐사선은 2008년 5월 25일에 화성 북극 착륙 과정을 시도했습니다. 피닉스 탐사선의 착륙 과정과 착륙 지점을 계속 모니터링하기 위해 화성 정찰 궤도선도 피닉스 탐사선 근처로 접근했습니다. 피닉스는 초속 6km의 빠른 속력으로 화성 대기권에 진입했고 열 보호막을 이용한 대기 마찰과 낙하산으로 감속을 해서 착륙 직전에 착륙 엔진을 가동했는데요. 낙하산이 펼쳐지는 타이밍이 늦는 바람에 예상했던 착륙 지점을 벗어나게 되었고 며칠 동안 피닉스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4일 후에 화성 정찰 궤도선이 샅샅이 수색해서 피닉스의 위치를 확인했고 오히려 이런 사고가 행운으로 작용해서 피닉스는 평평하고 안정적인 지표면에 잘 착륙해 있었습니다. 당시에 피닉스가 착륙한 곳은 해가 지지 않는 백야 현상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우리 지구도 자전축이 23.5도 기울어져 있어서 북극에서는 여름에 몇 달에 걸쳐서 밤에도 해가 지지 않는 백야 현상이 있죠. 화성도 자전축이 25.2도나 기울어져 있어서 지구와 마찬가지로 극지방에서는 백야 현상이 있습니다. 피닉스가 착륙한 지점은 착륙한 시점부터 약 3개월 동안 백야 현상이 있을 예정이라 상대적으로 기온이 급감하지도 않고 밝은 낮이 지속되어서 탐사하기에 딱 좋은 조건이었죠. 피닉스 탐사선은 태양 전지판을 쓰기 때문에 태양빛을 하루 종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최고의 조건이었습니다. 착륙한 후에 피닉스에 탑재된 로봇 팔로
화성의 북극 땅을 파서 분석한 결과 수증기가 발견되었고, 나사에서는 2008년 7월 31일에 화성에서 물을 발견했다는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이후로 약 3개월 동안 탐사 임무를 수행한 후에 9월 초에 이르러 백야 현상이 끝나 해가 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밤이 되면 해가 지고 아침에는 뜨게 되었고, 한 달 조금 더 지나면서부터는 일조량이 너무 감소되어 피닉스 탐사선의 전력이 다 소모되었고, 11월 2일에 대성공을 뜻하는 트라이엄프라는 단어를 지구로 전송한 후에 생을 마감합니다. 이렇게 몇 달 동안에 걸쳐 지구보다 훨씬 추운 화성에서, 그것도 가장 추운 북극 지역에서 피닉스 탐사선이 본 것들은 무엇이었는지 지금부터 생생하게 구경해 보겠습니다. 화성 정찰 궤도선이 촬영한 피닉스의 착륙 당시 모습입니다. 낙하산에 매달려 있습니다. 사진상에는 10km 직경의 거대한 크레이터 속으로 하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크레이터 옆으로 20km 떨어진 지점에서 하강하는 중입니다. 피닉스 탐사선이 착륙 직후 촬영한 것입니다. 피닉스의 다리가 보입니다. 착륙 시에 흩날린 먼지들이 가라앉아서 피닉스 다리에 덮여 있습니다. 피닉스 탐사선이 착륙하고 몇 시간 후에 촬영한 장면입니다. 연중 내내 얼어있는 영구 동토층의 모습인데요. 지표면이 다각형 형태로 균열이 있는 특징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피닉스 탐사선이 착륙한 지점 주변을 촬영한 사진들을 합쳐서 만들어낸 사진입니다. 착륙 다음 날 촬영된 것입니다. 미국의 국기와 DVD도 보입니다. DVD에는 미래에 화성을 탐사하러 오게 될 우주비행사에게 전하는 메시지들이 담겨 있습니다. 지표면을 자세히 본 사진입니다. 얼음으로 뒤덮인 모습입니다. 착륙한 지 5일이 지난 후 2008년 5월 30일 피닉스 다리 근처에 밝은 표면이 있는데 얼음으로 보입니다. 가까이서 촬영된 것을 보면 얼음 형태가 확실히 보입니다. 몇 주에 걸쳐서 촬영된 파노라마 사진입니다. 수백 장의 사진을 촬영해서 합친 것입니다. 지표면을 자세히 보면 다각형 패턴의 균열들이 보입니다. 지구에 있는 영구 동토층의 패턴과 아주 유사하죠. 피닉스 탐사선의 태양 전지판과 본체의 모습도 보입니다. 착륙한 지 10일이 지난 후 2008년 6월 5일 피닉스가 토양을 파는 모습이 보입니다. 피닉스는 채취한 토양 샘플로 성분 분석을 진행합니다. 토양을 파내고 9일이 더 지난 후에 보니 주사위 정도 크기의 밝은 물질 덩어리가 사라졌습니다. 얼음이 증발된 것으로 보입니다. 컬러 이미지로 보면 더 생생합니다. 왼쪽 하단에 있었던 덩어리 얼음들이 증발되어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닉스 탐사선의 땅 파는 도구입니다. 굴착기 같은 모습이네요. 이렇게 토양을 채취해서 피닉스의 자체 분석기 시스템에 넣고 성분 분석을 합니다. 피닉스 탐사선이 토양을 파내고 암석을 분석한 부분입니다. 피닉스는 고정식 탐사선이라 이 한자리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열심히 땅 파고 일하면서 지저분해진 피닉스의 모습입니다. 갑판 위에 화성의 흙이 떨어져 있습니다. 피닉스 탐사선이 착륙했을 당시와 착륙한 지 10년이 지난 후에 화성 정찰 궤도선이 피닉스 착륙 지점을 보고 촬영한 사진입니다. 피닉스 탐사선의 모습이 보이고 착륙 시에 분리된 열 보호막과 낙하산도 보입니다. 10년이 지난 후에는 대부분 먼지로 덮여 희미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화성의 북극 평원 위에서 피닉스 탐사선은 위대한 탐사 임무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 작은 탐사선은 화성의 추운 평원 위에서 얼어붙은 땅을 파헤치며 귀중한 데이터와 사진들을 보내주었고, 인류의 우주과학 발전에 소중한 퍼즐 한 조각을 맞춰주었죠. 이후로도 이어진 화성 탐사는 더 대단한 것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2012년에 화성에 착륙해서 11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탐사를 계속하고 있는 큐리오시티 로버 편을 기대해주세요.